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으로 이제 오늘 하루도 네.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금융가가 지금 연준에 금리를 한 번에 0.5씩은 올려야 된다. 무슨 얘기를 지금 금융가가 하는 겁니까?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네? 연준 원래 이제 뭐 테이퍼링 하냐 마냐 하다가 테이퍼링 오케이. 금리 인상은 뭐 올 연말 그러니까 2022년 연말 이후에나 하다가 또 쭉 당겨가지고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그죠? 거기다가 뭐 QT라고 퀀터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뭐 양적 긴축도 곧 이렇게 됐는데 금리 인상을 한 방에 0.5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우리도 저 영국이나 미국에 보면 25센트 이런 이제 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 예, 이제 최저 단위에 뭔가 오르고 내리는 게 네. 4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미 개통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0.25를 한놓치라 그래. 0.25씩 올리고 내리는 게 이제 금리인데 정말 긴급할 때는 꼭 그게 법은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도 1% 확 내려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방에. 네. 근데 이제 올리는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한 방에 1% 올리고 한 방에 0. 이런 경우는 왜냐면 보세요. 금리를 낮출 때는 위기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는 위기 상황이 해제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해제됐을 때는 오디나리하게 하고 크래시가 오고 위기가 오면 긴급하게 한다고 원빅 그러니까 1%도 진짜 드문 경우지만 뭐 내리기도 하고 0.5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네. 처음에 이제 금리 올리는 게 뭐 한 3월경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0.25 한놓치 올리면 안 되고 0.5 빵 올려야 될 걸 이런 얘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냐 이것도 되게 미국 헤지펀드에 퍼싱 스퀘어라는 데가 있네. 빌 에크번이라고 네.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위기 때 주식 확 사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뭐 차세대 워런 버핏이다. 아. 네, 뭐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인데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사람이 쿠팡을 장외해서 쿠팡을 초기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한번 그 뉴스 3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쿠팡을 말이죠. 이 사람이 상장하는 날인가 네. 2,650만 주를 모두 자선 펀드에 기부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펀드에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쿠팡의 초기 투자자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넘긴 가격을 환산해 보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735억 원을 퍼싱 스퀘어 재단과 자선 관련 펀드 비영리 단체에다 막 줬거든. 그때 제가 기억나십니까? 야, 이거 주가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 한 방에 이렇게. 왜냐면 이 양반이 진짜 이거 크게 돈 될 것 같으면 안 좋겠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갖고 있었겠지. 상장하는 날 그냥 줘버리더라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일 하는데 썼을 텐데 어쨌든 쿠팡이 그 부분으로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런데 이 빌 에크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빌 에크먼이 사실 영향력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친 거 아니야 또 이 사람이요. 공매도 치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모르지. 어쨌든 근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연준이 지금 찔끔찔끔 0.25%포인트씩 조정한다면 시장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테스트할 거다 그럼 오해를 낳고 시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닥터둠이라는 건 이제 뭐 굉장히 비관론자로 우리가 통상 닥터둠이라고 얘기하는데 헨리 카우프만
앤 컴퍼니의 헨리 카우프만이라는 대표도 네. 뭐라 그러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언을 한다면 단기 금리 50bp 즉시 인상과 함께 추가 인상을 분명히 예고하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더욱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려면 충격을 줘야 된다.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한꺼번에 빵 먹어야지 그냥 쭉 이렇게 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는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 네 차례까지는 네. 거의 기정이에요. 네, 3, 6, 9, 12 이렇게 네 번 다 한다. 네, 네 번 다 한다. 뭐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방에 50bp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미국의 이제 금융가의 가장 큰 어른 에? 한 명을 뽑으라면 은행에는 제이미 다이먼이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죠. 뭐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월가의 황제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에는 이제 블랙록의 래리 핑크 같은 사람을 꼽는데 이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이 올해 6번에서 7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 한참 이제 은행에서 활동할 때 젊었을 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하루 아침에 금리를 2% 인상한 걸 내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에 예. 그래서 그런 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네 차례가 아니라 여섯 일곱 번 올릴 수도 있다 올해?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 이 사람 짠 사실 좀 무책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난 저는 사실 경영자로서 제이미 다이먼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저도 뭐 우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경영자로서 가장 제 마음 속에 금원처럼 간직하고 있는 게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CEO의 가장 큰 과제. 해야 될 일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솔리드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인데 이번에 언급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 제이미 다이먼의 추정이 맞다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까지 상승해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0.0%에서 0.25 사이니까. 이 정도라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빌 에크먼이 한 번 올릴 때 0.5를 올리는 것까지는 충격 요법으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여섯 번 일곱 번 글쎄 뭐 이제 2022년 장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월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제이미 다이먼의 어법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디가 좋은가 생각해보면 JP모건 은행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왜요? 금리 오르면 은행이 좋죠. 아, 예? 네? 금리 오르는 게 은행이 좋단 말이에요. 특히 커머셜 은행은. 네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 어떻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나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수준 그러니까 물가를 우려하는 수준에서 놀지 아니면 다시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야 니네들 에휴 참 철없다. 지금 니네들이 본질적으로 걱정해야 될 거는 코로나 이후에 저성장으로의 획일걸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0.5bp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6번 7번 올려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피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워딩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게 네네네. 과연 정말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데 어쨌든 월가에 의미 있는 리더십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연준의 또 리더십들도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금융시장에 그렇게 안정감 있는 그런 시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의 추측은 짰다 이 사람들. 네? 짰어요. 요즘 음모론에 굉장히 그 정도돼 있는 것 같아. 짰어. 아무리 봐도 짰어 이거는.
형님도 한번 한가 한번 맞아보세요. 그런 음모론에 저절로 기가 열. 어떻게 됐나 그 이튿날 그 회복했나? 아니면 그냥 그 바닥 상황이죠. 뭐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1경 넘는 돈이 네. 모였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제 또 일반 청약이 이제 시작되는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이에요. 계좌가 엄청 지금 열리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모자란 이 아마 사상 최대의 어떤 돈이 몰릴 것 같은데.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제 기관 청약을 기관 수요 예측은 다 끝났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1경이 넘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정산해 보니까 1경 5천조 원이 넘었어요. 네. 경쟁률이 그때 1,500대 1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2,000대 1이에요. 2,000대. 예. 2,023대 1. 1경 5,203조 원. 네. 기관 수요 예측이. 1경 5천.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현금 납입 없다고 그냥 여한 없이 써냈네. 종이도 써내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하고요. 상장일은 27일입니다. 공모가 30만 원 수요책 상달에 됐죠. 네, 네. 역시. 그리고 공모 방식은 반은 이제 일반 공모 기준으로 반은 50% 이제 균등 분할해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돈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저게 이제 아주 그 예외적으로 균등 100% 한 데가 있죠. 카카오페이. 아, 네. 그래 지금 도용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약 가능 증권회사는 KB가 이제 주관사입니다. 대표 주관사라서 486만 가장 많고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주관사로서 243만 주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 신용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인수단이라고 하거든요. 22만 각 22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뭐 판단해 보세요. 통상은 많이 받으려면 물량이 가장 많은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많이 몰리겠죠. 예, 대표 주관사 KB증권 같은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5.5% 늘었다는 거예요. 예, 평상시보다 이렇게 많이 몰렸고 네. 그리고 대신증권은 더 많이 몰렸네. 지난 13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2% 늘었고 신금투가 조금밖에 안 늘었네요. 91%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좌가 이렇게 단기간이 많이 늘었다는 건 이 청약용 계좌가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이 증권사 한 군데밖에 여러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공모 물량이 4,250만 주인데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에서 30% 이제 그 상황을 보거든요. 네. 1,062만 주에서 1,275만 주까지 이제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로 돈을 얼마 내셔야 되냐면 10주를 청약하려면 3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인데 증거금률이 50%니까 150만 원까지는 내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벌써 SKIT 작년이군요. SKIT 청약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권에 신용 대출 있죠. 네. 이게 6조 원 이상 늘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 청약일에 5대 신용의 신용 대출 잔액이 5조 원 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서 어차피 이자 얼마 안 되니까 땡길 만큼 땡겨서 이거 하고 환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요즘 신용대출 잘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 풀리 가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투자를 통해서 100% 수익이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쨌든 역대급 경쟁률 1경 5천억 이상 들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하고 모레 굉장히 바쁜 일정을 이 증권회사들은 해야 될 텐데 네. 이 증권사 중에 저 임원 한 분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점심을 먹었거든요. 우연찮게. 네. 걱정이라는 거예요. 다운될까 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네. 언제? 27일 날. 상장일 날. 27일 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업계 출신에서 이 몇 군데입니까? 7개 증권사 임원이나 CEO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네. 이
거래가 터지는 거 이거 좀 잘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주나 받을지 아마 그 균등 배정하면 한 뭐 예상으로는 한 두세 주 정도 받을 것 같다고는 하던데. 그럼 이제 증권회사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 정도로 몰리면 또 한 주 두 주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정권은 안 하는 안 저는 뭐 원래 공모주는 안 하니까 한 주 두 주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참 거래 정지 종목들이 종종 이렇게 네. 발생을 하는데 특히나 코스닥이 더 많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주분들 실제 그 네. 주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그 아픔들이 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거래 정지가 네. 이제 사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 정지니까 사실 거래 정지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 그래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도 이제 거래되는데 뭐 이건 이제 뭐 대체로 이제 금괴 대부분 회수하고 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상장 실질 심사 이제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롱 티슈진이라고 왜 있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우리도 한번 다뤘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언제 됐냐면 2019년 5월 28일 날 됐어요. 19년? 네, 2019년. 아, 그때가 이제 저희 방송할 때 그때죠. 아니, 그때죠. 네. 그래 우리가 그 권순우 기자랑 했나 뭐 해서 이 코롱 티슈 문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해당 변호사도 저희가 아 변호사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게 벌써 2019년 5월 28일이니까 좀 있으면 3년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꽤 오래됐네요. 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신라제는 2020년 5월 4일. 야 5월 달에 거래 정지가 많이 되는구나. 5월 4일 그러니까 이것도 2년 다 돼가고 네. 큐리언트라는 것도 2692억 원인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2021년 5월이고 태웅이라고 이것도 2500억인데 2021년 3월 그러니까 코롱티슈진이 5천억 넘고 네. 신라젠이 1조 2천억 넘고 또 어쨌든 오스템이플란드도 2조가 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거래소에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재개하거나 상장 폐지를 하는 과정이 2심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가 많다. 이런 코스닥은 3심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종목이 지금까지 스펙을 제외하고 69개 회사인데 이 중에서 주식 병합을 일시적으로 거래 이건 뭐 괜찮은 거니까 거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이제 다시 자동 재개가 되는데 그 두 개를 빼고 67종목 모두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종목들이라니까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1530종목인데 네. 아까 뭐라 그랬죠? 67종목이라니까 5% 이상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문제가 많아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비교적 큰 거래 정지 종목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펀드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주가가 2만 원이에요. 아. 그 2만 원에서 정지돼 있으니까 2만 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NAV라고 하죠. 그 2만 원으로 평가된 걸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 왜곡이 있는 거죠. 아, 그렇지.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또 가입을 했지. 근데 거래 정지가 아니라 거래 정지 풀리면서 뭐야?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래 버리면 기조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가 있는 일종의 바이오 펀드들 많죠. 시판 중지를 해버린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원망을 이제 네네. 듣게 되면 또 불안정 반면이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데 사실 오스템 임플라처럼 2조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종목들이 왜냐하면 코스닥의 5%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니까 그리고 그 5%는 대부분 상장 폐지 사유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최장 3년을 지금 거래 정지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 있네요. 네,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돈이 묶이죠. 거래 정지라는 건 내 마음대로 뭐 현금화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신중하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래 정지 상태로 2, 3년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투자자의 돈도 묶어놓고 또 이 펀드 이 주변 이제 이 주식시장 주변의 산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신중하게 상장 폐지 실질 심사도 하고 뭐 네. 거래 재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오케이. 근데 너무 길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 그러면 이 회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상장 폐지가 된 이후에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투기적인 그런 뭐 기관들이나 그 줘 그럼 내가 사가지고 뭐 돈 넣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그 다음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도 개선한다든지 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고려점 같은 것들을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를 보면서도 네. 조금 더 신중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래소가 좀 겁나는 모양이네요. 이게 그냥 상폐 이렇게 결정하면 뭐 주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항의나 이런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거래를 재개하는 건 또 이건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비겁한 행동인 것 같다. 비겁하다는 표현은 좀 너무 정서적이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아니 비겁한 거 아니야? 아니, 몸이 회복된 거하고 말의 어떤 그 강도가 강도는 비례하는구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갈 시간이 됐으니까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